4년 전 기록적인 폭우로 아파트가 침수돼 숨진 주민의 유족들이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. 대전서구청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20년 7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침수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억 1,9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. 앞서 지난해 대전지법이 A씨 유족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월 대전고법이 서구청에 항소를 기각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.